먼저 온가족 성경통독 방법 안내입니다. 말씀을 보기 전 정돈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한 주간 분량의 성경을 매일매일 나누어 읽습니다. 매일매일 조금이라도 꾸준히 읽도록 해주세요. 말씀을 보기 전에 영상을 보셔도 좋고 말씀을 보고 난 이후 영상을 보셔도 좋습니다. 다만 한 주에 한 번 온 가족이 함께 영상을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편한 마음으로 영상을 보시고 시청 이후에 함께 나눔 질문과 기도 제목을 나누어 주세요. 정답은 없습니다. 각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편하고 자유롭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마침 기도는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합니다. 오늘날 화두는 정의입니다. 정의로운 세상을 향한 꿈은 과거나 지금이나 다른 점이 없어 보이죠. 50년 전 아모스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에서 정의를 외쳤다면 미가 선지자는 남유다에서 정의를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왕국의 분열 이후 신앙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각자의 길을 걸어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이지만 정의가 사라진 타락한 세상이라는 결말은 피하지 못합니다. 미가는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는데요. 예배의 절차나 예배 행위도 중요하지만 그에 걸맞는 삶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미 예배와 삶이 분리된 남유다의 영적인 상황을 목도하고 있는데요. 그에게 올바른 예배는 정의로운 삶을 통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예배와 삶이 분리된 이중적인 모습이 아니라 일상에서도 예배자의 삶을 살기를 요청하는 것이죠. 스바냐와 나훔, 하박국도 모두 남유다 왕국 말기에 활동한 선지자들입니다. 특히 스바냐 선지자는 남유다의 개혁을 이끌었던 요시아 왕 집안 출신의 왕족으로 타락한 남유다의 현실을 보며 하나님의 심판을 올곧게 경고합니다. 이 심판은 남유다뿐 아니라 블레셋이나 모압 등 열방 등도 포함되는데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 언약을 기억하시고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요엘 선지자도 정확한 연대는 파악하기 힘들지만 이스라엘의 심판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모습에 대한 묘사는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도 인용되는데요. 성령의 임재와 함께 태동한 교회에 대한 묘사는 요엘 선지자의 꿈이기도 했습니다. 스바냐 이후 활동한 하박국 선지자는 이해되지 않는 현실의 모순을 고통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당돌하게도 하나님께 이의를 제기하는데요. 의인의 고난과 악인의 형통이 불공평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심판하신다는 것은 정의로운 판단이시고 남유다는 벌을 받아 마땅할 만큼 타락한 것도 사실이지만 문제는 그 남유다에 대한 심판의 도구로 바벨론이 사용된다는 것이었죠. 하박국 선지자는 이 문제가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남유다도 벌을 받아야 하지만 바벨론은 더 큰 벌을 받아 마땅해 보였거든요. 둘 다 심판을 받든지 아니면 남유다보다 더 나은 국가가 심판의 도구가 되든지 그래야 정의롭다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보기에 남유다보다 못한 국가가 남유다를 벌하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지만 바벨론이 스스로 우쭐대는 모습을 보니 더 납득이 되지 않았죠. 이에 하나님은 역사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끌고 계심을 보여주십니다. 지금은 비록 악이 성행하고 의가 핍박을 받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정의롭게 이 세상을 이끌고 계시다는 것이죠. 현재 존재하는 불공평한 모습도 시간이 지나면 결국 바로잡히게 될 것이라는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정하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하박국 선지자는 부족한 현실, 모순된 현실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며 기뻐하겠다고 다짐합니다. 우리는 오늘만 사는 존재잖아요. 어제 일도 겪었다고는 하지만 어제 일어난 그 사실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적용하지도 못하고 미래는 하물며 미지의 영역입니다. 오늘만 사는 우리에게 정의는 오늘을 사는 우리를 기준으로서 판단되죠. 이에 하나님은 영원의 계심을 강조하시면서 정의롭게 이 세상을 이끌고 계시다는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지금 보이는 불완전한 세상도 시간이 지나면 바로잡히니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의인의 길을 굳건하게 걸어가라는 말입니다. 나훔 선지자는 앗수르에 대해서 심판을 선포하는데요. 불과 150여 년 전 요나의 외침으로 회개했던 니느웨였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다시금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150년 후 나훔 선지자의 심판 메시지를 통해 현실이 되었죠.
이번 주 통독은 미가, 하박국, 스바냐, 나훔, 요엘서입니다. 임박한 심판을 예언하며 그것이 하나님을 떠남에서 시작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죠. 자신만의 생각과 방법으로 시대를 해석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그들의 아픈 마음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나눔 질문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정의는 어떤 것인가요? 자유롭게 이야기해 봅시다. 현재만 사는 우리의 눈에는 세상은 정의롭지 않아 보입니다. 심지어 악인이 형통하기까지 하죠. 이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가요? 자유롭게 나누어 주시고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합니다.